안녕하세요 여러분, 남상스입니다. 팔라초 두악에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이제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곳은 정말 고급스럽고 음식 맛도 정말 정말 맛좋기로 소문난 곳인데 같이 맛보러 가시죠. 아 정말 기대됩니다. 아 이 빵과 과일들 보십시오. 야 정말 다 먹고 싶습니다. 아 정말 풍요로운 아침 식사죠. 자, 이쪽에는 햄과 치즈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. 솔직히 뭐 이런데 오면 햄은 너무 짜서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. 아 저기 뒤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죠. 자 신선한 주스와 그리고 요거트, 시리얼도 보이고 오트밀도 많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런 벌꿀 통이 있어서 이걸 또 통째로 요거트에 뿌려 먹으면 또 맛이 제법이죠. 신선한 과일 그리고 각종 그 절임 야채들, 그 신선한 토마토, 어우 연어도 아주 신선합니다. 야 기본적으로 빵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 빵 말고도 아르헨티나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디저트도 가득합니다. 그리고 스페인의 문화를 받아서 그런지 이런 추러스도 있고 역시나 아르헨티나에서 빠질 수 없는 이런 마테차도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가져온 접시는 신선한 연어와 그리고 각종 야채, 그리고 먹으면 몸에서 금방 불어난다는 바질시들, 그리고 벌꿀집 한 조각도 엣지있게 올려봤습니다. 맛은 정말 5성급 호텔답게 강렬하고 진짜 신선한 그런 맛입니다. 그리고 메뉴판에 있는 몇 가지 음식을 요청을 하면 직접 만들어 주시는데 아 이거 보세요, 비주얼 끝장입니다. 그리고 오믈렛도 주문했는데 아 담백하고 정말 맛이 좋습니다. 그리고 빵과 디저트를 조금 담아왔는데 저 캐러멜 같이 보이는 게 아르헨티나 전통 디저트 돌체 델 레체입니다. 연유를 계속 칠해서 꾸덕꾸덕하게 만든 그런 캐러멜 소스 같은 건데 맛이 정말 달달하니 고소 요놈을 같이 찍어 먹으면 맛이 달달하니 끝장납니다. 마무리는 가볍게 커피 한 잔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.